everyone. 안녕하세요. 캐나다 밴쿠버입니다.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동영상 찍으러 나왔네요. 밴쿠버는 태평양 연안에 위치하기 때문에 눈이 별로 안 오거든요. 한겨울에 눈이 한두 번 올 정도 되고요. 대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비가 조금씩 내려서 겨울에 내내 골프를 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한데요.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요즘에는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때도 있네요. 제가 30년 가까이 밴쿠버에 살아왔지만은 오늘같이 눈이 많이 오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동영상 찍으려고 나왔습니다. 날씨도 많이 춥고요. 캐나다는 동쪽에는 대서양이 지접해 있고 북쪽에는 북해가 있고 그래서 그쪽에는 겨울에 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. 그런데 밴쿠버 쪽에는 태평양의 그 온화한 기후로 눈이 별로 안 와요. 위도상으로는 약 50도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그 38도 생각하면은 상당히 위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태평양 그 온화한 여건 때문에 눈이 별로 안 오는데 오늘 눈이 엄청 왔어요. 너무 많이 왔어요. 물론 동부 쪽이나 이런 데는 눈이 많이 오거든요. 토론토나 퀘벡, 몬트리올 이런 데는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한 5월 달까지 눈이 쌓여 있어서 눈을 모여놓는 그런 것을 갖다가 스노우뱅크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는데 밴쿠버에는 이렇게 눈이 오기는 처음이에요. 오늘 너무 기분도 좋은데 사람들이 없어요. 여기는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이 잘 움직이고 하는데 눈이 오면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. 그래서 좀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나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요. 거기는 아름답고 그런데 날씨도 너무 춥고 눈이 많이 오고 그러네요. 예, 여러분 행복하시고요. 동영상 같이 봐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. 사랑합니다.